이 가격에 디자인, 성능, 안정성까지 다 갖춘 차 있나요? 안녕하세요. 램메인 김태웅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월, 수, 금요일에는 이거 사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당연히 에이전트, 카마스터 수수료 둘 다 모두 0% 견적서인 거 아시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 그래도 가격대가 훌륭한 차였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더 훌륭해진 차가 있죠. 볼보 S90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안정성에 정숙성을 더한 볼보의 최강 세단이죠. 가족 중에 한 분이 XC60을 출고하느라 같이 갔다가 옆에 있던 S90을 보고 제가 완전 홀딱 반해버렸어요. 일단 가격이 미쳤어요. 2030만원 시작이에요. 아니 5m가 넘어가는 전장을 가진 플래그십 세단 차가 곧 수입차가 가격이 이게 맞아?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번에 페리가 되면서 전장이나 휠베이스가 각각 120mm 정도가 늘어났고요. 파워트레인 또한 변동이 있었어요. 근데 페리 전과 100만원 차이 밖에 나진 않아요. 이 얼마나 혜자 차수입니까? 정말 칭찬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G80 사느니 그냥 이거 사세요. K9 사느니 그냥 이거 사세요. 이거 진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느낀 것 같아요. 납길은 역시 볼보스럽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중고차 처분 1년 전에 준비하셔야 하고요. 모멘텀은 운 좋으면 몇몇 개가 가끔씩 튀어나오고요. 인스크립션을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기본 1년 보셔야 돼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S90은 고급스러운 세단 차예요. 맞죠? 고급스러움은 외부나 뭐 내부의 디자인적인 화려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볼보 S90의 고급스러움은 실내 공간의 여유로움에서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 S90 볼보 매장에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가셔서 뒷좌석에 한번 앉아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 가격에 디자인, 성능, 안정성까지 다 갖춘 차 있나요? 뭐 뜬금없지만은 램미인의 슬로건이 영업수수료 0%라면 볼보의 슬로건은 사망률 0%죠. 너무 갖다 붙였나요? 그만큼 안전성의 대명사의 브랜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화려한 그런 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실용적으로 고급스러운 차를 찾는다면 다시 한번 S90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저는 가격 알려드릴게요. 볼보는 할인이 없어요. 공식 할인 0원입니다. 그래서 볼보는 참 편한 게 고객분들도 할인 없다는 걸 다 아시나 봐요. 할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효자 상품이죠. 할인이 없다라는 거는 어차피 영업수수료 제로인 저희 램미인의 금리가 무조건 저렴할 테니까요. 먼저 모멘텀 견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좋죠? 바로 B5 인스크립션 확인해 볼게요. 모멘텀과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뭐 외관상 인스크립션에만 전면 그릴에 은색 크롬과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 앞, 옆, 뒤 모두 크롬 몰딩이 되어 있어요. 요즘 크롬 발라버리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거 안 발라주면 싫어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맛을 정확하게 읽은 듯해요. 그리고 휠, 인스에는 19인치, 모멘텀에는 18인치예요. 외부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내부 차이를 보면은 첫째가 인스크립션은 나파 가죽이고요. 모멘텀은 천연 가죽이에요. 역시나 크리스탈 기어 노브는 인스크립션부터가 적용이 되고요. 또한 리얼 우드, 인스크립션에만 적용돼요. 아무래도 플래그십 세단은 리얼 우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오는 느낌 차이가 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스 앤 윌킨스 사운드가 들어가죠. 말하다 보니까 뭐 모멘텀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넌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 600만원 차이에요. 물론 적은 금액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가성비는 모멘텀이 아니고요. 인스크립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T8 인스크립션인데요. 여러분들 볼보는 기본적으로 전륜 베이스 차량인 거 아시죠? 세단에서는 4륜의 뭐 에어서스가 들어간 차량이 바로 T8 인스크립션이에요. 그렇다 보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려요. 솔직히 S90이 8,500만원까지 올라간다? 이때부터는 좀 메리트가 반대로 확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대기간도 짧습니다. 이거 지금 하셔도 두 달 정도면 받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견적서 보실게요. 비싸죠? 저는 여기까지는 딱히 추천드리진 않고요. S90 B5 인스크립션이 딱 동급 차량 대비 가성비가 좋다 추천드리면서 오늘 S90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어쨌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